사자TV 유신쇼 유신독설 레전드 2부. 네, 시청자 여러분, 2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 60분, 2부 60분 진행됩니다. 2부 시청자 의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신독설, 어제 뉴스가기에서 주요 사건 사고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다루지 않은 내용만 다루고 시청자 의견에 중심되고 있습니다. 자, 032-323-5549번, 032-323-5549번입니다.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코아오요? 예, 이어서 하시죠. 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이메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물어보면 영정당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메일도 몰라서 사실 확인을 하기가 힘들면은 보도를 내보내지 않으셨어야죠. 기사를 내보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이 안 되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끊어갈게요. 제가 예. 그 답변 외에 다른 답변을 했죠. 뭐라고 했었죠?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예. 그걸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행위는 불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고. 왜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 네이트온을 한 거였다. 속아서, 유도당해서,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대화창에 순간에 시청자의 아이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만 확인해봐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옆에 대화창에 대륙에서 한 거면은 참여자 아이디가 쫙 뜨고 시청자들이 카카카카카 좀 더 벗어라, 좀 더 해라 이러면서 대화가 쫙 나올 텐데요. 그것만 봐도 충분히 이 사람이 여러 명 앞에서 하는 건지 단둘이서 하는 건지 시청자, 자, 대화창, 참여자, 자, 리스트 그거만 확인해봐도 저같이 아이디가 88밖에 안 되는 사람들 아까 그 얘기는 가능한 건데요. 아까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났던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예? 예, 그 제보된 9장의 사진 원본 본인이 그 9장의 사진 9장의 사진의 옆에 참여자 리스트를 그러니까, 보셨냔 말이죠. 자, 참여자 리스트에 여러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시청자 눈에 쫙 뜨지 않습니까? 아이디가 그거만 확인해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신이 아까 이미 했던 얘기 또 반복하기 싫고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면 아까 유신이 꺼내셨잖아요. 아니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건 뒤풀이 쉬는 시간에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객관적인 제보된 그리고 취재된 증거자료로 충분히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기사를 썼고 만약에 팩트를 확인해보셨냐 이거죠.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유신님 그러니까 팩트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리니지 BJ가 불법 사이트 홍보했어요. 그래서 예. 그 사실을 확인해서 기사 썼어요. 근데 그 리니지 BJ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야 됩니까? 아, 고아서 하시는 게 더 좋죠. 더 중요하죠. 팩트를 근거로 써야 되니까. 전화해서 만약에 좀 전에 그랬죠. 전화 걸면 그 사람이 욕밖에 안 할 거라고. 그럼 기사 썼다 이러면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 해당 기자는 기자에게 욕설만, 기사의 욕설만 하고 끊었다. 그렇게 하고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기사의 신뢰를 하고, 더 기사의 사실에 대해서 더 그 믿음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앞전에 얘기했던 거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기사를 쓸 때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지금도 확인되지도 않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이라고 믿고 지금 저를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계시는데 그 아니 어느 쪽이 사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뭐가 사실인지 모르면서 기사를 내보낸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기사는 사실인 것처럼 기사가 나갔잖아요. 유신도 지금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른다면서요. 자, 그 기사는 사실인 것처럼 나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검찰총장의 신경이 안 되는 말투를 그렇게 자, 여보세요. 거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게 사실인지 헷갈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기자의 주장 그리고 그 BJ의 주장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를 예. 지금 방송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걸 얘기해봐야 끝이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소를 제기했다고 하니까 예. 소 과정에서 그쪽 자료 보고 우리 자료 보고 담당 형사와 검사가 판단을 하겠죠. 1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저를 보내주고 내가 두 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내가 그쪽 자료를 보면 아 내가 그때 당시 이걸 몰랐지만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기사 정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예. 근데 저한테 왜 그걸 몰랐냐, 그걸 왜 모르고 기사를 썼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타분할 게 없는 거예요. 유진님 이거랑 똑같아요. 보지도 않은, 야, 보지도 않은 사람 사람을... 죽였지. 죽였지. 뭐 안 죽였어요. 저를 안 죽였는데요? 이 안 죽였다는 거 증명해봐. 저 사람 죽어 있는데? 이거 안 죽였다는 걸 증명해봐. 안 죽였다는 걸 증명해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골 때립니까 그게? 좀 예 좀 놓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좀 제대로 들어라 좀. 아, 뭐 갔다가 가다 아무거나 붙여놔요 얘를. 왜요? 왜 얘가 틀립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붙여놓고는 아니 그 말... 사람이 그 1대1로 채팅하고 그런 거를 저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 방송 자료 화면 같은 9장의 사진과 정황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 이런 내용들 그 검색을 해봤을 때 내용 이런 것들이 예. 떴어요. 근데 거기서 네이트온 1대1을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아니 대화창만 보더라도 아니, 답이 나오잖아요. 대화창에 참여자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만 확인을 자, 해도 1대1인지 4대1인지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예. 채팅 드립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대륙에서 한 거 아니고요. 예. 특정과 어떤 플랫폼에서 했다라고 제보를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장의 사진이 음란 행위가 분명하고 그리고 예. 그때 당시에 1대1 이런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송 화면으로 보였기 때문에 확인됐기 예. 때문에 기사를 쓴 거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예. 제가 원본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얘기해야 발전될 게 없다고요. 소송을 통해서 하고요. 소송을 통해서 발전될 예, 수밖에 예, 없는 거죠. 몇 가지 하고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 예. 해명을 해주시죠. 제가 그 전두환에 관련된 거. 자 어떤 사람이 유신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지난번에 언급했던 문제점에서 또 지적하고 이런 게 유신님은 시청자들의 그런 행태가 자꾸 말했던 거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 불만이 아니라요. 시청자가 예. 불만을 얘기하셨죠. 좀 지겨우니까 그거 좀 답변하지 말라고. 아니 유신님 예전에 그 뭐야 그 소망상장가? 뭐 그것도 얘기하는 거 싫다면서요. 왜 자꾸 소망상장 얘기하냐. 김밥청구사고 민박 얘기하냐. 자, 싫다면서요. 예. 자, 소망상자가 몇 년 전, 2년 전 얘기고요. 그다음에 예. 그 김밥천국은 5, 6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겹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별것도 아니니까. 자, 소망상자가 예. 뭐였냐면 제가 그 기념일을 앞두고 별풍선 쏴주신 분들한테 고마우니까 예. 그 하신 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쏠 때마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추첨해서 뭐 소원을 들어주거나 그런 이벤트였어요. 근데 예. 배방이 박탈돼가지고 아프리카 TV를 떠나게 됐어요. 내 스스로 도저히 여기서 이런 곳에서 방송 못하겠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떠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소망상자를 계속 하란 얘기입니까? 별풍선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데 나오는 건데 다음 팟에서 방송하는데 거긴 유료 아이템도 없어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얘기하자 그 답변을 그런 답변을 수천 번 했다고 이미 안 한 게 아니라 질린다는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번 수만 번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미 다 그 사람이 답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전두환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전두환이 그래서 나 물러갈 수 없어. 했는데 다음 날에 또 물러가라. 물러. 야, 나 어저께 물러갈 수 없다고 말했잖아. 왜 자꾸 데모해? 어? 이 새끼들아. 말 안 들어? 나 물러갈 수 없다고. 말했으면 답변했으면 되는데 왜 자꾸 데모를 해?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이 물러가지 않거나 그 잘못한 데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인정을 하지 않고 똑같은 행위를 하거나 과거에 잘못해 반성을 안 하면은 계속 과거의 잘못을 들고 나와서 사과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셨습니까? 본인이 예를 또 잘못 들었어. 자, 본인이, 왜 잘못 들었습니까? 자, 본인이 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전두환이 독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이거 잘못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전두환이 예, 그럼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까? 이걸 이렇게 개선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국민들이 예. 그렇게 더 분노를 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전두환이 아까 말했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어? 내가 대통령인데 니들이 뭔데 감히 나한테 대항해? 밟았죠, 군화로. 이정도 똑같다고요.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때 별풍선으로 채점한 행위에 대해서 부도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공정한 행위라고. 유진님 그것에 인정을 하셨어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로 제가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오크가요제는 댄싱라인이나 슈퍼스타K가 아닙니다. 이거는 공정성이 아니라 오락,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노래를 즐기고
아니 슈퍼스타 K도 오락 프로예요. 왜 그러세요? 슈퍼스타 K가 시사 프로인가요? 무슨 대선 프로그램인가요? 똑같죠. 오락 프로예요. 규모만 크고 작을 뿐이지 똑같은 채점하는 방식은 똑같다고요. 자, 단지 슈퍼스타 K의 시청자가 많은 거고 유시민 오크라인의 시청자가 적은 거고 단지 그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채점하는 건 똑같다고요. 오락 프로라는 건 똑같고 자, 왜 슈퍼스타 K랑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 본인이 내 편을 들고 있어요. 뭐냐면 예? 슈퍼스타 K나 댄싱 라인처럼 그 아까 모니처럼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큰 거는 심사나 이런 것들의 공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신경을 쓴다는 얘기였고요. 아니 그럼 동네 이장 선거할 때랑 대통령 선거할 때랑 동네 이장 선거는 규모가 차이가 없습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자,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랑 그러면 동네 그 단장 선거할 때랑 들어보세요. 규모가 크고 작으니까 단장 선거는 대충대충 해도 됩니까? 유신의 논리가 되면 그거랑 똑같은데요. 유신의 논리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부분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게 뭐냐면 뭐가 맞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 자 계속 말 끊을 거고 아니면 전화를 끊을게요. 제가 기회를 드리고 한 번만 더 끊으면 전화 끊습니다. 자 오크가요제는 공정성이 중요시 않다. 오크가요제는 노래, 좋은 노래, 재밌는 노래 들으면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재미를 위해서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심사에 참여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일부는 상금으로 나머지는 콘서트를 하거나 특집을 진행하는 금액 마련을 위해서 쓴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죠. 내가 만약에 그런 취지를 안 밝혔다면 실제로 오크가요제에서 그 다음에 너는 가수다에서 받은 별풍선으로 콘서트를 7회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맛있는 스타크래프트2를 시즌3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스타에서 4일 동안 야외 방송하고 먹쇼 레전드 야외 먹방 방송도 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크가요제에서 여러분들이 심사로 참여하시면 일부 적지만 일부는 참여자들의 재미로 참여하지만 상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걸로 쓰인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쓰였고 콘서트를 진행을 했으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뭔 공정성이 있고 뭐가 사행성이 있고 뭐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별창들 자기 수익금은 어디다 씁니까? 자기 집 사는데 차 사는데 자기 먹고 사는데 술 사 먹고 성형한 데 쓰지 않습니까? 도대체 오크가요제에서 그 받은 시청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제가 무슨 양주를 먹었습니까? 룸사롱을 갔습니까? 좀 끊어가죠 유신님. 그러니까요. 끊어가는 얘기 해보세요.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제? 네. 예. 자 유신님 좀 전에 오크가요제에서 받은 별풍선으로 일부는 그 가요제 참가자한테 주고 나머지 일부는 그 방송을 위해 쓰셨다고 했는데 예. 자 말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해요. 일부가 아니라 극히 아주 극히 일부를 상금으로 줬고 나머지 이빠이 엄청난 나머지를 그 유신님의 방송에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옳고요. 야, 너는 가수다 입었다고 말해서 50대 50으로 느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비교해서 얘기해볼게요. 코트가요제 네. 코트가요제 상금이 10만원이었거든요 우승 상금이. 근데 그 코트가요제를 진행하면서 받은 별풍선이 훨씬 더 많겠죠. 자 저희 너는 가수다 총상금이 200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0만원이었나 자전거 포함하면 2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아프리카 TV 사상 최고액입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이거 230만 원 상금 얼마 주셨나요? 그게 몇만 원이죠? 그게 몇만 원이잖아요. 아니 그게 상금이라고요. 총 그러니까 230만 원이 상금이라고요? 예. 야, 그럼 소득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뭐가 얼마 되는다고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우승한 사람한테 상금 얼마 주셨는데 한 사람이 만약 우승했어요 그날 100만, 그날 참가자가 그날 그러니까 우승했어요 그 사람한테 상금 얼마 주세요 몰아서 말씀하지 너는 마시고 너는 가수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 노래에 지금 뭐 코진섭이나 코알파나 저희 코승철이나 저희 방송에 참여한 대부분의 유저들은 예? 유신쇼에 참여하고 함께 즐기기 위해서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상금 얼마 주셨냐고요 그날 우승한 사람한테 우승자한테 상금 얼마 주셨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큰 것처럼 들리니까 한 사람 우승하면 그 사람 상금 얼마 주셨냐고요 우승 상금은 3만원 또는 2만원이 될 때 예, 3만원 2만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채점할 때 별풍선 그 경쟁 붙일 때 얼마씩 터집니까 별풍선이 제가 경쟁을 붙였나요? 나한테 수천 개씩 터지잖아요 자 여보세요 제가 경쟁을 붙였나요? 경쟁을 붙이냐 그 상황이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유신님 그 상황이 어떤 면으로요? 자 저희 방송에서 오크가요제 할 때 저를 포함해서 매니저들이나 어떠한 시청자도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강퇴시켰거든요. 그럼 경고하거나 도대체 누가 경쟁을 붙였죠? 그 유신님 그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그 별풍선을 쏘신 분들은 유나님, 미스터 망치님 등 그다음에 영원히 카카님이나 이런 그 VIP 분들, 아까 저기 뭐야 열혈 팬들이나 회장님들 대부분 소수 정예로 늘 제가 오크가요제를 하지 않아도
항상 매달 월초나 월말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었거든요. 예. 네. 그분들이 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100개나 200개나 그 정해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10개나 그렇게 참여를 하신 거고, 제가 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참여자들을 속였거나 그 우승 상금 3만원, 2만원 뭐 상품 뭐 줍니다, 퀵뷰 줍니다 다 밝히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그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그 나머지는, 나머지 금액은 저희 사자TV 콘텐츠 만드는데 쓰겠습니다라고 시청자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죠. 지켰다는 말은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시면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얘기를 했잖아요. 콘서트 내역 공개를 하지 않을 거면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엠파이어 빌딩 제 지분이 자, 아니 여보세요. 제가 그 삼성전자 자, 지분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자, 거예요. 증명을 하지 못할 거면은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유진님 제발 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하세요. 내역 공개를 못할 거면 왜 자꾸 깨끗하다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증명했잖아요. 지금 콘서트 7회까지 했던 다시 보기가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 걸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술사랑, 마술 프로그램 BJ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죠. 손님 예. 모셔가지고 마술사, 전문 마술사 모셔가지고. 그리고 예. 지스타에서 4일 동안 부스 사가지고, 아, 그 부스 한 칸 사가지고 4일 동안 고생하면서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예. 맛있는 스타크래프트 2 인터마스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요. 더 심각한. 그러니까, 그건 아주 조그만 문제고요. 네, 조그만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가시라고요. 인정 못하죠. 방송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콘텐츠를 진행한 자료가 버젓이 저기에 걸려있는데. 아니, 내역이 있으시냐고요. 그 상금을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를 어디다 쓰고 그 쓴 영수증이며 그런 게 있냐고요. 자, 여보세요.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그 내역을 본인한테 예? 밝혀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밝히지 못하시면 제가 유진님 밝히지 않는 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밝히지 않는데 제가 믿건 안 믿건 제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믿건 안 믿건이 아니라 못 믿을 이유가 있어야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집을 샀다라든가 딴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비판할 게 있겠죠. 껀덕지가. 아, 저 언제 비판했습니까? 저는 못 믿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못 믿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유신이 그렇게 예. 오크가이자 가지고 받은 돈으로 개인 예. 목적으로 유용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못 믿을 거 아닙니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믿고 안 믿고 자유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어떤 공무원이 있어요. 예.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부정을 했다라는 근거 자료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의심할 만하죠. 근데 예. 그 사람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야, 네가 의심 안 받을 이유를 네가 입증해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검사가 네가 범인이지 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검사가 입증을 해야지. 그 범인한테 네가 범인이라는 거 입증해봐.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네가 깨끗하다는 거 네가 입증해봐.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길 지나간 사람한테 야 너 도둑질했지? 아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 입증해봐.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게 그거하고 달라요? 그게 아니죠. 아니 내가 유진님은 별풍선 사용을 사적으로 썼다고 말했습니까? 그거랑 아니, 틀린 얘기죠. 왜 다른 거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아니 본인 제가 유진님 별풍선 받은 거를 유진님이 사적으로 썼다고 제가 주장을 했냐고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아니 유진님의 별풍선은 본인이 사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방송 위에 썼는지 저는 유진님이 내역 공개를 하지 않는 한 저는 유진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 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 제가 오늘 이 말을 받은 사건은 너 부족이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처럼 아니, 이게 받은 거를 안마기 사고 부모님한테 썼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냐고요. 주장 안 했잖아요. 지금 본인이 얼마나 갑을병신 같은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를 아니라? 굴절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그럼? 긍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병신 같으냐면 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난 유신님이 방송에 쓰겠다는 걸 못 믿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뒤에서는 예. 나는 유신님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의심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게 같이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야, 그럼 유신님 전두환이 내 손에 아, 전두환 얘기 그만하고! 그건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아니, 믿으실 거냐고요? 내 재산은 29만원밖에 없어. 없어요. 자, 나는 29만원 뿐이에요. 없어요. 그럼 유신님은 일단 말했으니까 믿고 보는 겁니까? 전두환이라는 말은 자, 여보세요. 내가 착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요. 자, 그런 겁니까?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본인만 지금 통화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본인이 지금 통화를 거의 40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하지 맙시다. 정리를 해볼게요. 본인의 얘기는 유시님이 오크가요제에서 참여자는 상금 조금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예. 차지했으면서 그걸 방송에 썼다고 했는데 못 믿겠다.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요. 왜 또 틀리게 말씀하십니까? 왜 틀리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시님이 받은 상금의 일부는 참여자한테 주고 나머지 일부는 방송을 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는 참여자한테 주고 나머지 더 훨씬 많은 양을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자, 그 자, 근거로 제가, 그날 참여자는 상금이 3만 원이었고 자, 그 사람이 참여한 동안 받은 별풍수는 자, 여보세요. 자, 10만 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가 자, 아니라 극히 일부라고 보는 게 맞다. 자, 그렇게 팩트의 근거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 예. 오크가요제에서 제가 참여하면 3만 원이나 뭐 준우승한테는 2만 원이나 만 원의 상금을 드렸는데 예. 그때 당시에 딴 방에서 노래 부르는 방송에서 그렇게 상금 준 데가 있나요? 다 먹었죠 그 사람이. 자 옛날에 그 코트 방송에서 뭐 어떤 게 나왔냐면 그 사람이 그랬다고 유신도 그래도 되나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런 게 되나 유신도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그런 캐릭터 까잖아요. 까는 게 유신.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팩트만 그거로 예. 하시라고요. 그때 예. 코트 방송에서는 진러에서 예. 참여해서 노래하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 명 많은 시청자 앞에서 노래 부르면 인지도 높아지고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끝났거든요. 나머지 별풍선은 다 그냥 BJ가 갖는 거고.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저희 그 코알파가 얘기한 내용인가요? 제가 상당히 감동을 했었던 내용인데 코알파가 누가 얘기했더라요? 그래도 기억하지 모르겠는데 누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신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예. 딴 데서는 가서 노래 불러도 뭐 상금을 주거나 뭐 큐피를 주거나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가이드를 진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 코진섭도 그 얘기했네요. 코진섭도 코알파도 이렇게 알게 돼서 팬분이 자기 결혼식 축가를 부탁을 하고 자기를 초빙해서 부탁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서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예 알겠고요. 제가 빨리 다른 거 넘어가죠. 아니요. 예. 또 넘어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크가이드를 해가지고 제가 그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을 상금으로 줬지만 그 상금을 준 것도 최초였고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더 많이 줄 수 있었지만 더 많이 주면 변질되거든요. 그때 뭐 오크 잡는 가요제라고 다른 리니비제가 했을 때는 뭐 별풍선을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쓰레기 방송 돼버렸죠. 그렇게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에 미쳐버려가지고 배신 때리고 뒤통수 치고 막 서로 욕하고 막 뭐 누가 잘했네 막 그런 식으로. 아니 유니 오크가이즈는 돈에 미치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유니 방송이나 그분 방송이나 그다음에 그 노래하는 그분 BJ 그 대륙 방송이나. 저희는 혼자 틀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는 흔들림이 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원칙은 정해져 있는 규칙,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금이나 모든 규칙을 지키는 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수익을 방송에 쓴다라는 설악. 그 변함이 없었고 아까 본인들한테 한 말은 뭐냐면 저 그거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못 믿겠다는 거를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아니, 믿고 안 믿고는 제 자유잖아요. 아니, 자유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 방송에 사용하는 거 입증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1,000명 안 하실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1,000명이 넘는 방송에서 본인이 유신을 못 믿는다고 했다면 못 믿을 근거를 제시할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아니 유진이 그 방송에서 그 상금을 받은 거를 어디다가 사용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신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것은 본인의 그냥 의지. 그러니까 나는 유신 못 믿어 이런 생각이지 유신을 예. 못 믿을 만한 근거나 자료나 증거자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못하죠.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뭐 잘못했다 그렇다고 비판을 못한다는 거죠. 예, 넘어가시죠. 넌 입증할 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내역을 입증하라는데 내가 15년을 넘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 후원도 받고 뭐 유료 아이템도 받았겠죠. 그거를 내가 장부로 다 작성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내가 사자TV 운영하기도 바쁘고 지금 크린캠페인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쏠 때 네가 알아서 쓰겠지 그냥 믿고 맡기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 방송에 쓰는 건데 그거를 예. 내역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 그것도 도움 주는 사람도 아니야. 도움 주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회계장부를. 근데 악플러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원해요. 내가 그걸 제시할 필요도 없고 그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저희 팬클럽 회장님인 하얀 이마음이님께서 내가 뭐
VIP분들이 내가 후원하는 게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다고 메일 보내면 답변 다 해드렸어요. 지금 해주신 분은 뭐 임대료로 썼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유진님이 100% 그거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예. 모르는 시청자가 유신한테 회계 감사하겠다. 네가 받은 돈 어디에 썼는지 내역 밝히라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왜 권리가 없습니까? 간접적으로 그 유신님의 수익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죠. 어떤 기여를 했죠? 자, 그 결승까지를 보기 위해서 별풍선을 안 쐈다 하더라도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스폰이 모이고 스폰이 꼬이고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스폰 비용이 올라가고. 자, 여보세요. 시청자 이동으로 큰 손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고. 여보세요. 그래서 왜 기여를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여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돈 받는 스폰서가 몇 곳인가요? 아니 그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얘기를 하시나요? 별풍 가실 때 스폰서가 없으셨습니까? 그때 얘기라는 겁니다. 그때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은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죠. 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아니 별풍 가요제는 옛날 얘기잖아요. 그때 얘기하면 그때 기준으로 말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자 여보세요. 별풍 가요제 아니고 오크 가요제입니다. 네, 오크 가요제.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클린 캠페인하고 저기 제휴사 따오면. 예. 스폰서 따오면 까기 바쁘지 않습니까? 뭐 사기 쳤네 전화해가지고 악플러들이 유신이 사기꾼입니다. 유신이 후원금도 안 냈습니다. 그 지랄하고 있으면서 뭐? 니들 덕분에 스폰서를 따요? 있는 스폰서도 다 달아나게 생겼는데? 어? 뭐에 거짓말을 합니까? 맨날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스폰서나 제휴사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가 잘못됐네 뭐 서비스가 엉망이네 왜 사다TV 같은 곳하고 제휴하네 그런 꼬투리 잡고 방해 공장만 뒤지게 저는 그렇게 무턱대고 까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뭐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적으로 삼고 제가 언제 비난 비판을 똑같다고 했으니까 생각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오크가제 때 쏜 소수의 1%의 후원 때문에 니들이 지금 사다TV 기사 보고 방송 보고 있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아세요. 그 내역 밝혀라 따지고 못 믿는다고 지랄할 게 아니라 그 오크가제의 심사의 목적이 아니라 후원 도와주려고 그 겸사겸사 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는 그거고요. 알겠습니다. 다 다음 넘어가세요. 네. 유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나는 뭐 잠깐만 바로 잡겠습니다. 예. 230만 원 상금은 너는 가수다라는 스페셜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때 총 상금이 230만 원이었습니다. 우승 상금이 100만 원 플러스 자전거 한 대였고요. 예. 네. 그리고 평상시 매주 하는 오크가요제는 1등이 3만 원, 2등이 만 원이었나? 2만 원이었나? 그러다가 2만 원, 만 원으로 내렸다 이렇게 조정이 됐었고요. 매주 하는 코너로 하는 것은 3만 원, 2만 원, 2만 원, 만 원이었고 그리고 특집으로 너는 가수다 했을 때는 총 상금이 230만 원. 지금도 그 노래자랑 대회로서는 저기 아프리카 TV나 플랫폼에서 깨지지 않은 기록이고요.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유희님께서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별풍선 쏘라고 부추기지 않았다. 네. 시작은 공정하다. 시작은 그 평등하게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도박판을 버리고 자, 예, 안 듣겠습니다. 예, 안 듣겠습니다. 잡혔어요. 자, 잠깐만요. 나는 도박을 하지 않았어요. 나 도박판을 버렸어요. 예, 안 듣겠습니다. 예, 안 듣겠습니다. 예, 안 듣겠습니다. 또 예 듣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가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전에 어떤 밴드가 있었어요. 근데 슈퍼스타 K에서 예. 뭐 악마의 편집을 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데 나갔는데 별 볼 일 없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슈퍼스타 K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출연하기 위한 규칙을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출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크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금, 규모, 그 다음에 규칙, 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공지를 해줍니다. 채팅창에서, 질러팅에서. 그거를 보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자들이 그 내용 보고 다 동의해서 참여를 하는데 제3자가 지랄할 내용이 아니죠. 자,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동의하자, 아니요, 끝났습니다. 없다.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대륙에서 아니요, 그 내용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거 동의하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박판을 벌릴 때, 도박판을 지키기 위해서 동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고 하면, 도박판을 만든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들어! 꽃을 들어! 자, 마지막. 멘트는 이제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다른 분 통화하셔야 되니까요. 예예 유신님. 네. 마지막으로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네 지옥에 나가버려. 사랑해요. 거절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게이빠 에이스 같은 소리라고 답받았어.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서울에 25요. 아, 또 올게 왔구만. 자, 닉네임 아, 서울에 25 코지루. 네. 네, 어제 저 지루하게 지랄했는데 또 오늘도 전화를 하셨나요? 아니, 오늘 날 잡았네요. 코아우. 아, 코아우가 원래 쟤는 저 기본이 2시간이에요. 네, 코아우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모순이 있는 애는 아니에요. 어, 왜 나중에 그 닮은 아들 낳으세요? 아니, 그 지금 자, 소화기 가까이 대시고요. 여보세요? 네, 얘기하세요. 교수님이 예전에 네. 아프리카에 그 제보할 때 네. 대륙이라는 걸 제보할 때 네. 그 대륙이라는 걸 확실할 수, 하게 할 수 있는 창이라든가 채팅창이 예, 그 뭐라고요? 어떤 얘기? 대륙을 제보할 때요. 대륙에 예. 거창이를 제보할 때 예. 그 채팅창이랑 그 대륙이라는 그 창이 이렇게 보이도록 예.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선 이번에 뭐 지금 고속권에서는 왜 기초적인 그 팝콘 TV에서 방송했다는 기본적인 그 창이라든가 그걸 또 확인은 안 하시고 왜 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까지 그 해당 BJ가 팝콘 TV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BJ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방송하면서 문제가 되는 방송을 해서 제재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네. 그 외에 아니 최근까지 활동했던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배경, 그 다음에 자막,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이나 증언들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복귀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복귀 전에 그럼 유진님 실수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또 시작하네요. 실수한 거를 자, 아까 똑같이 반복되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네이트온 1대1 대화라는 근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근거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또 반복되는데 자, 요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소송을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켰는데 왜 그 팝콘에서 방송했다고 기사를 쓰셨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할 그렇게 그러니까 자, 여보세요. 기사를 썼는데 왜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그렇게 쓸만해서 썼다고 얘기를 하겠죠. 정황하고 자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최근까지 활동했던 부분이고 제보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 외에 노래방 그 도우미 사건 이거 등등 하나도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기사를 쓴 것이지. 그렇죠. 문제가 이 두 건만 기사를 썼다고 해서 다른 건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기사를 왜 썼느냐 얘기를 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네이트온의 1대1 그거는 그 사람의 주장이고 저희는 받아본 게 하나도 없어요. 확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알 수 있었으면서 기사를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하면은 말이 돼요. 왜 이렇게 썼냐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의 주장이 다 트루예요? 확신할 수 있어요? 유신도 트루는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 저는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트루예요. 자, 내가 가지고 그 있는 자료가 그러니까 내가 자 들어보세요. 자꾸 뭘 어디 뭐 어디냐오냐 이렇게 플랫폼 얘기하지 마시고요. 증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잖아요. 창이 없대매요 그게 팝콘의 방. 자, 자꾸 똑같은 내용인데요. 막 답변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본인은 자꾸 저희 쪽에 팝콘 TV 마크가 찍혔냐 안 찍혔냐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스크린샷을 긴급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 마크를 확인하지 않았냐. 마크는 잘릴 수도 있어요. 캡처하다 보면.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전에 제보할 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보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플랫폼은 자, 나 들어보세요. 제보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보하는 사람이 다 지켜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 제보된 영상에 네이트온이라고 찍혀 있습니까?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또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본인대로 그럼 반대 의견이면 네이트온 마크가 찍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이트온이 아니,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확인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는 자료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기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당 BJ가 생각을 했다라면 근거자를 보내고 비판을 했어야죠. 너 왜 이렇게 썼냐? 이거 아니다. 내가 밝힐 수 없었지만 이런 자료가 있다. 근데 이게 보도하고 나면 이미 훼손됐잖아요. 아니 이제 이미 훼손된 게 아니라요. 이미 훼손된 게 아니라
있는 자료, 객관적이고 제보된 자료,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 거라고요. 근데 이미 썼냐가 아니라 그 자료는 본인밖에 모르는 자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라는 자료를 가지고 A라는 기사를 썼어요. 근데 갑자기 B가 있다. 근데 왜 B로 안 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본인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데 본인만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것까지 감안해서 기사를 쓰라는 얘기. 기사를 허위로 쓰고 몰라서 쓴 게 아니라 기사를 쓸 당시에 소스, 그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100번을 쓰면 똑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본인이 보지 마세요. 본인은 자료 안 봤잖아요. 아니 본인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꼬지로 아니 자료 봤어요? 아니 자료 봤어요? 아니 조용히 해봐요. 아니 그 자료 봤냐고요. 아니 답변하고 넘어가세요. 자 유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봤어요? 못 봤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료 다 봤어요? 유진님 보셨어요? 상대방 자료? 내가 얘기했잖아. 달라고 안 주잖아요. 나는 주지도 안 해. 근데 어이 사실이래. 안 주잖아요. 저한테 줄 거예요? 왜 달래면? 내가 뭔 소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본인이 다 알고 있겠죠. 방송을 했으니까. 아니 저한테 말이에요. 저한테 본인한테 왜 줘요? 본인이 뭔데? 경찰이에요? 아니 유진님 뭔데 줘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이지. 아니 뭔데가 아니라 허위 기사를 썼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정정보도 신청 안 하고 바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아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고소하는 건 중요한데 마치 내가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알고 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얘기죠. 어려워요? 네. 들어보세요. 아, 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유신이 A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사를 보고 와서 A가 아니라 B다. 네가 B인 거인지를 알고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B는 본인만 알고 있었는데 뭐요? 아니 기사를 쓴 사람이 그거를 다 캐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황을 다 확인하고 퍼펙트하게 아니라 실수하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실수라는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상대방의 증거가 다 팩트 확인 못했다.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냐고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그걸로 확신이 없는데 왜 실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그 증거 확인할 때 그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은 유신이 네이트온에서 1대1을 했다라는 그 사람의 주장을 알고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근데 무슨 실수예요? 모르고서 그 사람의 주장은 그 네이트온에서 1대1 했다는 것은 본인이 밝힌 건데 아무도 몰랐는데 기사를 쓰실 때 유신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아 항상 강조하는 건데 그렇게 제보를 제발 해달라.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해봤자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요. 어차피 소송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소송하면 저희도 맞소송을 해야 돼요. 맞소송을 해요? 예, 이미 다 캡처해놨으니까 저희는 뭐 할 거 없겠어요? 예. 저희도 자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그 사람한테 맞소송을 왜? 예, 맞소송 준비 다 끝났어요 이미.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소송에 대해서 맞소송을 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쪽에서 한 방송 내용 다 캡처해놨고. 아, 그 사람이 유신님을 또 명령을 한 거예요? 잘해보세요, 열심히. 뭘 잘해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냐면 본인이 억울하고 이게 정말 그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자료를 보내야죠. 본인 방송에도 틀 게 아니라 그걸 보내가지고 일단 내가 유신이 책임을 지든 안 지든 기사를 바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기사를 바꿔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본인이 왜 먼저 취재를 안 했느냐. 본인이 자기 지인한테도 밝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게 유포돼가지고 내가 빼낸 것도 아니고 이게 인터넷상에 유포돼가지고 저쪽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도수칙이라는 게 있지 않나? 보도수칙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기사를 썼다고요. 상대방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뭔 보도할 때 상대방 자, 제목대로 성기 노출하고 자유행위 한 거 다 확인됐어요. 그쵸? 네. 다 확인됐는데 뭘 더 확인을 해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자 성기 노출하고 자유행위하고 노래방에서 불러다가 방송한 거 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도. 아니 사실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어디서 했느냐가 지금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음란한 행동을 하긴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가 지금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했는지를 확인시켜주면 소송에 관계없이 기사를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질 않아요.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아니 내 방송 다 모니터링 하는데 뭘 달라고 요청을 해요. 다 모니터링 하는 거 확인했는데 이미. 고소하고 연락을 한 번도 그럼 한 번도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책임 없다. 난 책임 안 지겠다가 아니라 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먼저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런 자료도 주질 않고 네가 어? 너 이런 사실이 나만 알고 있었는데 너는 왜 몰랐냐? 어?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뭐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저는 유진님이 항상 해오던 말과 아니 그게 아니라 말과가 아니라 제보 자료가 한두 개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상황이나 최근 정황이나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지. 아 그래요? 예. 그니까 본인한테 내가 그래서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 없다고. 내가 뭐 까발릴 수는 없는 거잖아. 본 게 아니니까 뭐 그 자료.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 또 하실 거 있나요? 선생님. 네. 또 얽혀서 어떡해요 또. 아니 상관없어. 아니 내가 그랬잖아. 인터넷 신문사 운영하다 보면 이런 오해도 있고. 아니, 아니. 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아니 내 소송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네. 아니 이게 소송으로 얼룩져가지고 피곤해서 어떻게 사세요? 아 그거 어쩔 수 없죠. 안 그러면 신문사 포기해야지. 아니 신문사에다가 홍보 기사만 써야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아, 유들 있게. 자 말 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사진에 보도 사진에 모자이크 얼굴 다 했는데 자기 여자친구의 다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알아요. 예 알죠. 그래서 죄가 안 된 조치 됐고요. 그 다음에 고소하려다가 하려다가 껌딱지가 없으니까 매니저랑 증거 자료를 조작해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네, 여비제이가 그것도 혐의 없음이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 그래요. 저는 그게 의아해서 해봤어요. 아프리카 뭐 제보 자료랑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한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꿔 이렇게 하면 아니 저는 그래요. 만약에 이 기사에 일부분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저는 사죄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송과 상관없이요. 그건 사과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런 절차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어?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라 그런 기회나 그런 절차도 상황이나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이 안 그래요? 그냥 네가 잘못 썼다, 네가 책임져라고 해버리면 누가 그럼 기사 다 내려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님 바꾼 10개 또또또님 바꾼 50개 감사합니다. 증거 제시하면은 정정 보도하실 예 정정 보도할 생각 있고 정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고개 숙여 사과들을 다 있습니다. 그 뭐 예, 그 일부분이든 어떤 부분 예 저는 옛날부터 밝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엔젤 TV 쪽에서 그 기사에 실수로 포함을 잘못 시켰어요. 그래서 고객센터 해가지고 사과 메일 보내고 기사에 사과글 쓰고 정정 보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고요. 아 여기서 됐다고. 그렇게 절차적으로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사사TV도 언론사인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실수를 했거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없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거 삭제해달라. 뭐 친하니까 삭제해달라. 옛날에 그 BJ가 전화도 줬어요. 아 형 나 알면서 왜 그래. 기사 좀 내려줘. 마음이야 내려주고 싶죠. 사자TV의 영향력이 커요? 특히 BJ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플랫폼 운영자들은 다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저기 뭐야 엔젤 TV 관계자가 전화를 했겠죠 기사 보고. 아니 근데 메이저 BJ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신경을 왜 안 써? 자 리니지 BJ 자 예를 들어볼게요. 리니지 BJ
불법 사이트 림포이 홍보한다고 저희 기사 뜨자마자 하루 만에 계약 철회했어요. 아, 그래요? 기사 읽어보세요. 그런데 철회했는데 홈페이지에서 육성닷컴 중국 리니지 아이템 거래 지금 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 고릴라 또 죽이고 싶다고 난리 굿하고 있을 거예요. 의진님은 인생이 전투네요. 전투가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나도 알아요.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저 같으면 안 해요. 안 하죠. 다른 BJ 아무도 안 하죠. 아니 아무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실제로 아무도 안 해요. 유신님 왜 하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후회는 안 하는데 미치겠어요. 왜 하세요?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이때문에요 또 저거. 아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승리는 남겠죠. 아 정신 승리요? 네, 정신적인 승리는 남겠지만 그만큼 한 것도 그냥 의원 사무실 그만두고 그냥 여생을 그냥 좋아하는 방송만 하시면 하시는 거 어때요? 아니 그런 적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 TV에서 아까 오크가요제하고 너가수다하고 막 그럴 때 스포츠 중계하고 할 때 운영자하고 참 좋게 지냈어요. 근데 운영자가 약속을 깼죠. 영종 BJ들을 다 풀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신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상관할 바가 아닌 게 아니죠. 제 명예에 손하고 모욕하고 불법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인간들을 풀어주는데 왜? 이게 유진님 방송하고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왜 영향이 없어요? 나 괴롭히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한 사람들도 다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니 그 제재를 안 했어요? 네. 제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안준수 저 사업본부장이 거짓말했어요. 뭐냐면 리니지 BJ 그거 저기 확정 판결 받아오면은 영종시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확정 판결 1년 넘게 걸려가지고 판결 보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에이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일 원칙이 유신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익창출이에요. 뭐라고요? 기업의 제일 원칙이 이익창출이라고요. 아까 자 기업의 이익창출을 제가 방해했습니까? 방해한 거죠. 방해한 게 아니라 법을 어기고 자 생각을 해. 자 본인 자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람들이 다 불법 저질리고 법 어기고 그러면 이윤 추구하니까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코스닥까지 상장한 기업이면 기업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안 하는데 안 하잖아요. 불법을 지금 복귀하자마자 불법 사이트 홍보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기관인 나라에서 제재를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단체부에서 나라에서 제재 안 하고 서비스에서 놔두니까 문제 있다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향이 엄청 큰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시니까 영향을 큰 게 아니라 유신 아니면 신경 쓸 사람이 없잖아요. 운영해갖고 뭐 이득 얻는 거 얻는 게 아니까 그나마 유신 해가지고 그 큰 기업 시가총액 천억 원이 넘는 회사에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4대 권고 조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시정 명령 받고 4대 뭐 그거는 뭐 행정 지도인데 뭘 아 행정 권고 조치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리카 TV 서비스가 주력인데 전체 서비스가 방송통신심의원에서 심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일부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 서비스가 다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타격이 갔냐고요. 타격이 안... 저희 아니었으면 KBS, MBS, SBS에 왜 기사가 나가겠어요? 무슨 자료로? 자료 없어요? 못 찾아요? 뭐 그렇게 암만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자 뭐가 달랐는지 쉽게 얘기할게요. 여성가족부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프리카 TV에서 뭐 성기노출이나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섯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료 갖다 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KBS, MBC, SBS나 이런 종편이나 케이블에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BJ들이. 자료도 구할 수가 힘들고. 제가 다 자료 주고, 인터뷰해주고, 다 가이드 해줬어요. 그럼 유신님의 클린 캠페인의 최종 종착점 뭔 거예요? ING예요. 제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시려고? 아니요, ING라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니깐요, 그래도 목적 어디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BJ지만 BJ들이
프라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프라이드는 네. 뭐냐면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내가 방송을 아무리 뭐 별창이건 뭐건 간에 법은 지키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위해될 것 같으면 19세는 걸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만 심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장이고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도 법은 지키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막장이고 쓰레기 방송을 하지만 그런 방송을 할 때는 19금을 걸고 하자. 내가 바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그럼 이제 언제 중단해도 이상할 게 없네요. 그게 시켜지면. 언제 망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15년 버텼으니까. 진짜 인터넷 방송한 지 이제 16년 차고 그다음에 클린 캠페인 지금 5년 넘게 했거든요. 저 4년 한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유신님이 제일 오래 하시지 않았죠? 제일 나이도 많고. 뭘, 아 고야님이나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방송 많이 해요. 근데 방송을 쭉 해가지고 15년 넘게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죠. 저밖에.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세요. 자, 아, 알겠습니다. 이제 의견 다 끝났나요? 예. 네. 열심히 하세요. 예. 그리고 저 왜 8.15 특사 안 하냐고 그러는데 8.15 특사는 죄인들이 하는 겁니다. 법을 어겼거나 심각하게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잘린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프리카 TV 역사상 가장 규칙을 잘 지킨 축에 낍니다. 저도 실수는 가끔은 하니까 저희 소속 클럽원들이 실수를 한다거나 역대 그 아프리카 그 8년 차 역사 중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데요. 익산에 몇 살이요? 26이요. 26살? 네. 네, 처음 전화하신 겁니까? 네. 자, 의견 말씀하시죠. 제가요? 예. 저번에 여기에 차단 당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왜 차단 당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예? 아 본인이 차단이 왜 되는데 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팝콘TV에서 차단을 당했어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차단을 했어요? 네. 아 귀신이 한 짓입니다. 태양을 부르세요. 여보세요? 네. 태양이를 부르라고. 귀신이 한 짓이니까. 네. 잠깐 제가 좀 태양이 좀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자, 잠깐 볼게요. 기다려보세요. 올 때 그 렉이 많냐. 잠깐만, 여보세요? 네. 언제 그렇게 됐어요?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됐는데 지금 풀리지 않았어요? 아, 풀렸죠.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억울해서요. 왜 차단을 당했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어. 왜 걸렸나? 아유, 성대모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 저 풀렸으니까. 아유, 이거 음악이 뭐야? 회원님은 뭐야 이거? 듣고 있나요? 내 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태양이에요. 죽은 옆에 귀신이 있어요. 옆에 코릴라 귀신이 있어요. 죽은 코릴라 귀신이 매니저를 꼬셔서 강퇴시킨 거예요. 유신님? 지금? 예, 왜요? 정읍 사시죠? 정읍 사는 게 아니라 고향이 정읍입니다. 아, 저 익산이라서 반가워서 전화통화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익산에서 뭐 자랑거리 한번 하려면 해보세요. 익산에서요? 네, 익산에서 자랑해보는 거예요. 귀금속 단지 유명하고요. 예. 그리고 저기 조금만 가면은 뭐 전주 비빔밥 유명하고요. 예. 정읍에도 뭐 유명한 거 많이 있잖아요. 정읍에는 이제 산채 정식, 한정식도 네, 많고. 맞아요. 그때 가서 맛집이라고 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읍 탁주도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포도도 나오고 뭐 정읍은 이것저것 다 나와요. 네. 아, 포도는 김제죠? 아니죠. 김제는 김새죠. 네. 아, 포도는 김제죠. 아니, 김제는 쌀이죠.
네. 아니 포도죠. 백국 포도. 알겠습니다. 아, 본인이 백구라고요? 아니요, 저 익산 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닉네임 하나 지어드릴게요. 네. 코익산.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팝콘TV 시청자분들 0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통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유신독설 2부 시청자 의견 032-323-5549번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험맨 W님 팝콘하게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서울 사는 32살이요. 닉네임 있나요? 없어요. 아, 처음 전화하신 거예요? 아, 예전에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럼 닉네임 좀 지어드렸을 텐데. 코호러걸이요. 코호러걸이요? 저번에 네. 안녕했다가 강퇴당 하셨었죠. 네. 네. 왜 그러셨어요? 그냥 그려봤어요. 네. 근데 그때 술 안 먹었고요. 오늘도 술 안 먹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주제곡을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뭐요? 들어보세요. 어때요? 그냥 그런데. 아, 그냥 그려라고 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은 친구분이세요? 친구 집에 오늘 또 놀러 온 날이거든요. 아, 그 뭐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나 봐요. 아니 제가 지금 놀고 있어가지고 아, 왔어요. 그럼 친구 여자 친구죠? 네. 네. 닉네임 코 공포걸로. 코 공포걸이요? 네, 일주일에 호러걸이 올 때마다 공포를 느낀다고 일기장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예. 예. 오늘 저 주제가... 이제 네. 말씀하세요. 주제가 뭔가요? 아 오늘은 저 유신 독설 시간으로 네. 네, 뭔가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건의사항이라든가. 아까 응분하신 분 들었는데요. 예. 아, 그, 아, 오크. 아, 저 코아우 얘기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오크 뭐 가요제를 했는데 네. 돈이 많이 나왔는데 만 원밖에 상품을 안 줬다. 아니에요. 1등이 3만 원, 2등이 2만 네. 원. 그거를 미리 예. 고지를 했었나요? 예, 고지를 다 했죠. 공지사항에. 근데 그거를 왜 체크를 거는 거죠? 미친놈이네. 진짜요? 아 또라이들이니까 애가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별걸 다 트집 잡는 거죠 이제. 아까 저기 그 코너 전에는 뭘로 트집 잡은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아 저녁 김치찌개 5,000원 사 먹었다고. 아 왜 그 돈 없다고 하면서 낭비하냐고. 근데 그걸로 200 얼마 보면 그걸 뭐 하시는데요? 아 방송에 썼죠. 처음부터 끝까지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그 뭐 야외 콘서트도 했고요. 기획해서. 네. 네. 국제 행사에서 부스 만들어가지고 4일 동안 네. 생방송도 하고 네. 게임 대회도 하고 네. 네. 다양한 장비도 사고 그랬죠. 200만 원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2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까 뭐 오크 가요제 했는데. 아이고, 그거는 이제 정말 손에 꼽힐 하루에 아이템을 많이 받았을 때 정말 손꼽을 네. 날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는 없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랬었죠 당연히. 근데 유신님은 평소에 네. 좀 많이 네. 좀 흥분하고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화내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괜찮으시네요? 아 이제 워낙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지쳤나 보네. 이제 뭐 부처에 가까이 간 거죠 이제 유부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아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편하게 뭐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또 그렇게 직접으로 얘기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 야 노래 좀 틀어줘. 노래 한 곡 볼까요? 야, 어차피 마무리 시간이니까 저 끝송으로 뒷풀이 네. 저 속풀이송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복구복구? 아 하세요. 뭐. 무더무더. 잠깐만. 네. 잠깐만에 노래를 틀어준다 그래가지고요. 꼭 반주까지 있어야 되나요? 신청곡 있냐? 아 신청곡 있어요? 아 신청곡 창부타령? 창부타령이요? 아니 본인이 모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신청곡 받는다고 해서 잠깐만요. 네.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이제 아니 노래 부른다고 해놓고 뭐 하실 말씀을 누구 아니 그냥 하실 말씀 없어. 근데 저 지금 얘기 다 듣고 있나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지금 욕하고 좋네요 분위기가. 아 욕하고 있어요? 아니요 욕하고 분위기 좀. 아, 아무튼 저기 그 저기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친구는요? 친구도 없어요. 참 큰일 났네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병맛? 예? 병맛. 병맛?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기 저 방송하신 분들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똥똥 울고불고 했던 지난 날은 있고 지지고 먹고 했던 그 남자는 있고 다른 사람 바람 만나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떤 옷을 입고 왜냐 고민고 없니 왜 그래? 술 드시면 좀 제대로 드시던가. 요우 술 많이 처먹지 마. 호러 돼. 네 인생이 공포 돼. 술 좀 적당히 처먹어 요우. 밥 먹고 빈속에 먹지 마 요우. 그러다 호러 돼. 요우 check it up. 새벽 2시에 친구랑 맞다이 뭘 처먹었길래 지금 정신줄 놨어 빨래줄 놨어 이러다가 큰일나 하얀 병원에 가 친구랑 같이 병원에서 약 처먹어 하루에 세 끼를 약으로 처먹어 링게루병 꽂고 자야 돼 정신 차려 인생이 호러 오늘 밤이 호러 오 마이 갓 남친은 조심해 야산에 묻혀 콩나물 묻혀 옷에 피 묻혀 알겠습니다 자 처음 제어맨 W님 팝콘 1개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호러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뭘 사귀어요 사귀기는 또또또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유신독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모든 실타래는 처음을 찾아야 잘 풀립니다 자꾸 이렇게 꼬이게 하면 더 엉키게 되거든요 자 사다TV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바로잡아야 된다. 하면 언제든지 자료와 연락 주십시오. 예, 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했습니다만은 뭐 얼마 전 기사 때 피팅 모델 분도 전화를 했었고 BJ분들이 전화를 하는데요. 유신은 그렇게 꽉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나가지 않아요. 예, 그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소송하는 것은 고소당하는 사람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소하는 사람도 역시 힘듭니다. 예, 제가 해봐서 압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현명해진다고 합니다. 분노를 부여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고 하죠.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8.15 대륙의 특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월부터 피할 수 없는 클린유시 시즌3가 시작됩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원회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아, 이게 저는 시즌2가 마지막 싸움이기를 바랬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힘들게 서명받고 절차를 밟았지만 양보를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실망감을 주는 회사가 아닌 희망을 주고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신독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요일 밤에는 웃다가 똥 쌌어요. 그 똥을 맹구가 먹었어요. 전화개그 레전드가 방송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 프로그램은 유신쇼 팝콘TV로 본다. 유신의 쇼핑 습관 오픈마켓 유핑 유신의 BJ 만들기 프로젝트 BJ 스쿨
부천의 명물수족관, 새우와 우파루파, 너무짱,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메뉴가 졸라 많아요. 빅치킨, 웹게임은 게임엔젤,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 질러팅이 함께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모르겠는데요. 모릅니다.